요즘들어서 특별대만 하고 있는데 아, 특별대만 하고 있죠. 네, 오늘도 특별히 원 플러스 원으로 갑니다. 원 플러스 원? 네, 그렇죠. 특급 칭찬이야. 놓치지 않을 거예요. 힘을 내요, 슈퍼파워. 아, 똑같은 목소리. 당당당당. 네, 김현철 씨와. 네. 봄봄봄봄이 왔네요. 네, 어. 달콤한 목소리에 로이킴 네. 선배님까지 오셨습니다. 아~ 아유, 좋네. 아, 안녕하세요. 아, 홍철아. 아, 반가워요. 어, 오신 분이 이사진 씨. 아. 530 뉴포입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섹스범, 섹스범, you're my 섹스범, and maybe you can harm me all. 자, 우리 일단 이제 메인 위주로 와봐요. 메인 상품 위주로. 야, 로이가 나왔네. 아, 누가 메인이야? 나왔어요. 워시 주건디. 메인 그게 워시 주건디. 원 플러스 원. 때로는 플러스 원 때문에 안 사는 친해. 사람이 많아요. 둘이 친해? 전혀 공통성도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뭘 파는 거야? 저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KBS에서 이제 잠깐 이제 개그맨으로 활동했던 적이 있었어요. 누가요? 제가요. 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9살 때였대. 네, 9살 때. 네, 그 당시에 이제 쇼 행운열차라는 프로그램에서 잠깐 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흉내로 시작하겠답니다. 여러분, 모두 월드컵이 열리는 한국으로 오세요. 그 당시에 이제 쇼 행운열차라는 프로그램에서 잠깐 했었는데 그 앞에 이제 KBS 로비에 계셨었어서 그때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찍었는데 지금 사진 이 형이 찍자 그랬어요? 제가 찍자 그랬죠. 그때도 그 개그맨이요. 내가 모르는 9살짜리한테 뭘 사야 사진을 찍어 알겠어. 너도 말이 돼? 아, 이 형을 왜? 내 엄마가 사진을 찍으라고 뭐 했겠지. 우상이었어요. 김미아 선배님하고 나고 사진 있더라고. 정말 우상이었어. 이 형이 우상이었다고요? 아, 그때 개콘으로 한참 재밌을 때. 네, 한창 정말. 아, 그럴 때? 미안합니다 뭐 할 때. 저도 개그맨이 꿈이었던 당시였어서 그랬던 적이 있죠. 쇼 행운열차로 출연을 했다니까요. 보자마자 저는 달려가서 저희 롤모델이라 그래서. 오, 그래. 오, 김미아. 야, 진짜 잘생겼었네. 어릴 때 진짜 잘생겼어. 기티는 것봐. 우리의 평행 이론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그래요? 얘기 좀 할까요? 꽤 공통점이 우리가 많더라고요. 네. 진짜 네. 이래서 원 플러스 원 하는 거라. 그래요. 원 플러스 원은 사실 콩글리시예요. Buy one, get one free. 하나에 사면 하나. 막아줘요. 저런 거 저런 거. 안 막으면 계속 차고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Buy one, get one free. 원 플러스 원. 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Don't go anywhere. 이런 건 재수 없어서 더 안 봐. 아, 진짜? 오늘 뭘 팔아야 되는지 이제 재능을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김원준 씨는 뭘 팔려고 오늘 준비했어요? 저는요, I'm going to sell my English. 저의 영어를 아니 나는 방송에서 있습니다. 김현수 씨 되게 보고 좋아하고 재밌어 했는데 네. 지금 너무 욕심이 과해서 그런 건지. 이 형이요 진짜 사석에서 괜찮은데 방송에서 진짜 재미가 없다. 제가 예전에 드림팀 할 때부터 제가 누누 얘기했어요 형한테. 제가, 형님 왜 이렇게 제가 이서진 씨한테 알려드리면 네. 제가 별명이 분장실의 유재석이에요. 분장실에서는 유재석의 명성과 인기, 네. 출연료 부럽지 않은데 승기한테 들었어요. 네. 승기가 그러더라고. 강심장에서 네. 대기실에서 너무 웃긴데 맞아요. 녹화만 들어가면 하나도 안 돼. 전파심이 있어요. 전파심. 괜찮아요. 생방이 아니니까. 네, 그래요. 뭐 어때요? 우리만 고통스러운 거는 거예요, 잠깐. 그래? 이 느낌, 이 고통, 잠깐 너무 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나 지금 오늘 기대를 많이 했거든. 나 김현철 씨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니, 혹시 몰라요. 좀 이따 아니, 근데. 받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 웃겨야 돼. 알았어요. 너무 안 웃겨, 지금. 근데 오늘은 약간 걱정돼서 원 플러스 그래. 원으로 나오셔서 본인도 느끼고 알죠.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그리고 지금 압박이 큰가 역할이 있어요. 제가. 제가. 저거 벌써 나왔어. 아니, 너무 나한테 가혹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 네. 이런 웃음도 중간중간에 좋아, 재밌게 좋아. 할게요. 아직 나 돈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루이 9살이 화면을 찍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할머니라고 한 것 같아요. 아유, 그냥. 자,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자세히 좀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래요. 제가 이제 있죠? 네. 네. 오늘도 이제 준비한 빅데이터가 아,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자세한 빅데이터예요. 잘 맞아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좀 놀라울 것 같은데. 어? 노래? 김현준 선배님 노래 잘 하시는 거 같은데. 모창이잖아, 모창. 제가 먼저 말할게요. 알겠습니다. 퀴즈 프로예요? 알겠습니다. 복면가왕 출신이잖아요, 제가. 맞아.
아, 그때 누가 했다며. 사람만 알 줄 몰라서 너를 알 줄을 몰라서. 어디까지 가서 들어? 첫 라운드에 떨어졌지. 첫 라운드. 그거는 출신이 아니지. 왜 나간 거지. 경험자지, 경험자. 아니, 뭐 미스코리아 본선 나간 나도 미스코리아 출신이라 그러던다며. 이건 본선 못 갔잖아. 1라운드 떨어졌는데. 그 본 무대를 나갔잖아요. 복면가왕 가보셨어요? 복면가왕 가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1라운드 떨어지면 출신이 아니라고. 복면가왕 얘기하려면 우리가 나왔다는 거야. 나왔다는 거야. 진짜 놀랄 만한 게 뭐냐면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걸 알고 있었죠, 로이킴이. 근데 제가 복면가왕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럼. 그 로맨틱 흑기사가 우리 감사합니다. 로이킴이었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형 로이는 얼굴이 생겨가지고 예전에 슈스케에 나왔을 때도 좀 가창력이 좀 생각보다 별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 얼굴이 아무래도 예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가리고 불렀는데 난리가 난 거 아니야. 마음 열어 사랑을 해. 결과는 제일 좋았던 게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면은 우선 이 표정도 전혀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정말 그냥 노래방에서 친구들이랑 부르는 것처럼 가사만 보고 부르면 돼요. 그래갖고 더 오히려 감정이입도 쉽고 해서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하고 나갔는데 누굴 눌렀지 그래서? 제가 더원, 더원 선생님이라 더원 맞아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하는 분이 그러니까 너무 스타일이 달랐어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노래 한번 들어봐요. 나는 그래서 노래 좀 들려줘요. 기타 좀. 노래 좀 들려줘요. 기타가 저기 노래 할 거예요. 기타는 얘가 가져 갈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저 갖다 주라고요. 노래 뭐 저 혹시 어떤... FD로 생각하는 거 아니죠? 어떤 거 같아요? 나도 연예인인데 최하정 씨가 이선희 씨 되게 좋게 얘기하던데. 아 나 최하정 선배님 너무 좋아하죠. 내 이상형. 진짜? 진짜로? 나 진짜 내가 맨날 얘기해 최하정 선배님. 내 이상형이라고. 괜찮은데 기타 반주 틀어놓고 우리들이 토크하는 거? 그래서 좀 반주하고 있어. 아 진짜? 하늘에 드라마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해. 내 이상형이야. 아무나 그래 아무나 해서 좋아하는 거래.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철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대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키워드를 좀 볼까요? 미쳐버려. 네? 개그맨? 아, 아까 얘기했죠? 어릴 때 개그맨. 아니 로이는 근데 왜 개그맨이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 그냥 항상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이렇게 친구들 있으면 항상 제가 이렇게 웃음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아 초등학교 때는? 지금도 그래요 사실. 아 지금도 그래요? 그 TV에서 그 모습을 안 보여줘.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수라서 그런 거야? 그게 안 돼요. 그 왜? 좀 편안한 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술자리나 뭐 이런 데서 항상 제가 웃기거든요. 아 그래요? 제2의 김영철. 제2의 김영철. 네. 아, 어? 제2의 김영철이야 지금. 드디어 찾았어. 이 팀의 공통점. 공통모 나왔어. 공장실의 윤재성이구나. 실전에 실전. 맞아. 큰일났네 큰일났네. 개인기도 있어 개인기? 아 지금 코로 그냥 알리우 올리우 알리우 올리우. 예. 예 안녕하세요 유산균이에요. 알리우 안녕하세요 유산균. 왜 약간 이것도 좀 어려워. 아, 왜 방해 옆에서. 로이가 오늘 주인공이니까. 로이 할 때는 하지 마. 계약 촛불이 다른데 원 플러스 원으로 왔는데? 원 플러스 원인데 저를 잡아먹는 원 플러스 원. 아, 진짜. 형도 이
남한테 하지 말고 형 혼자 동무들. 그래, 형 거 해줄게. 아니야 해봐. 저는 진짜 아까 제 동무들한테 저는 개인기 어차피 네, 그게 터지지도 않을 거고. 너 어서 없이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딴 데서 다 하면서 무한도전에서 시켰으면 했을 거 아니야. 많이 티 났니? 빨리 해봐. 아이고 무시한 거 걸렸구나. 아, 무시하는 거야? 빨리 보여줘 릴레이를 쭉쭉. 알았잖아. 쭉쭉 가봐요 저. 오늘 녹화가 생각보다 잘 안 풀리잖아. 나 웃을 때만 안 받아주면 까만 안 두겠어. 아, 나 까나까. 나리 까나까. 왜? 그대로 봤어. 집에 가. 진짜. 그래. 진짜. 가야 돼. 많은 게 웃겨.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제 어떻게 하지? 가야 웃기는 건가? 다시 돌아가야 웃기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들어와, 들어와. 보완을 하면서 들어와. 보완을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보아라 보아라니까. 바람 속에 내 얼굴로 나가 finally. 보아 이건 뭐지? 보아. 그리고 요새 이서진 씨 와 있으니까 잠깐 생각나는 게 좀 새로운 거긴 한데. 뭐요? 예, 화정아, 쟤 누구니? 개그맨 김형철 아니니? 누군지 모르겠어? 나 윤여정이야. 아, 나 미치겠네 오늘 진짜. 잘했어. 좋았어. 요거 터졌어. 하나 건졌네. 예. 요거 하나. 하나 건졌어. 요거 하나 나가겠네요. 어 뭐야? 캐나다. 캐나다. 오. 캐나다에서 영어 공부하셨죠? 캐나다에서 한 2년 정도. 그렇죠. 아 2년 정도. 초등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 김현정 씨는 뭐예요? 저는 이제 캐나다. 캐나다 사는 사람들을 캐네디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항상 자기소개할 때 I'm not Canadian, I'm comedian 이렇게 인사를 해요. 나는 캐나다 사람이 아니다. 코미디언이라는데 사실 여기 뭐 공부한 얘기했는데 저는 진짜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 끝까지 아, 예 들을게요. 듣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사실 캐나다랑 너무 큰 인연이 있어요. 왜요? 어? 저는 2003년도에 캐나다 몬트리올 코미디 페스티벌을 나갔었어요. 맞아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그때 나가고 그때부터 아 영어를 못하니까 아, 난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서 서양 사람들 앞에서 이 무대 한번 서봐야 되겠다. 그래서 2003년 9월 1일부터 맞아. 영어 공부를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올 3월 달에 멜버른, 호주 멜버른 코미디 네네네. 페스티벌을 나가게 됐고. 나왔어요. 네, 이번에는 정식. 이번에는 이제 정식 호주에서 초대받아가지고. 나 혼자 아, 방송을 아, 뛰고 가서 6미닛, 6분 딱 그거 받았어요. 스탠딩. 스탠딩으로 서가지고. All the way from Korea to do this one performance, Young Chu Kim! I look like an Australian National Olympic Soccer Team suit. Yeah, I think so. 왜? 아, 근데 다 봤어요, 저. 보지 않았어요? 깜짝 쳐졌어. 네. 멜버른에서. 정말 노력의 흔적이. 아, 호주 멜버른에서 코미디 페스티벌. 사실, 근데 봤어요. 제가 뭐 계속 좀 약간 좀 장난을 그렇게 쳤지만, 사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 외국말로 짧은 기간 동안, 6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다라는 게. 네. 로이킴님은 캐나다에는 왜 어쩌다 가신 거예요?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이제 한국에서 다니다가 끝나고, 그 당시가 저희 누나가 수능을 볼 시간이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너한테 좀 신경을 좀 못 쓸 것 같다 해서 유학이랑 가볼래? 해서 혼자 때? 네, 초등학교 애기 때. 초등학교 때? 네. 혼자 부모님 한국에 계시고? 네네네. 어렵지 않았나? 초등학교 힘들지 않아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어머니 잔소리 안 듣는 게 전 되게 좋았어요.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막 매일 다니고 정말 정말 사교육의 정말 끝이었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거기서는 학교 끝나면은 뭐 농구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제 인생에 가장 한량이고 좋았던 그러니까 유학 처음 갔을 때 아버지랑 같이 안 사는 게 제일 행복했죠. 네. 어렸을 땐 좀 그랬었어요. 되게 비싸네요. 두 분 다 유학 파시잖아요. 그래. 여긴 또 NYU 아니에요? NYU? 여긴 또 조지타운. 뉴욕대구. 조지타운? 워싱턴 조지타운. 아니 형,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원래 그 이런 거 좀 우습지만 출신 그 졸업자들의 이 현재 상황을 보면 딱 나오잖아. 그렇지. 누구 있나? 조지타운에서 잘 되신 분. 사람. 아마 NYU가 더 많을 텐데 조지타운 빌 클린턴 대통령 있고 빌 클린턴 대통령 있고 빌 클린턴 대통령 있고 빌 클린턴 대통령 한 명만 난 거 아니야? 전 대통령
대박이네. 진짜 너무 둘 다 고급스러움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딱 봐도요. 우리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 플러스로 왔는데 점점 여기 또 원 플러스. 이런 거는 이런 느낌이 와. 이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아니, 이 느낌을 모르겠다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이 느낌을.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아니,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우리 가장 좋은 건 영어를 파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가장? 또 이분은 또 한국에서 사실 이제 본인이 노력해서 늦은 나이에 늦깎이로 늦게 영어를 또 마스터하신 분. 서른에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이쪽은 또 본토에 가서 이제 학업을 하면서 또 영어를 배운 또 이제 본토 영어. 여러분 두 분이 계시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서로의 영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좀 평가를 해보는 거 어때요? 우리가 conversation 한번 해봐요. 예예. 예. Hi,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I'm good. So I was told that you lived in the United States, right? Yes, I have. How long have you lived in the United States? I was there for 6 years. 6 years? You know what? I never been over to study English. I study here only Korea. Really? Yes. I never asked. You never asked? Yeah. Nobody asked. Thanks for letting Nobody me know. Asked. Yeah. I study here only Korea over 13 years? 13 years? Yeah, 13 years ago, I went to Montreal for taking comedy festival, and then I realized that, doing comedy is later, studying English is first. And then when I get back home, I sign up for English Institute, and then I study. Yeah. You don't stop talking. Yeah. Yes. 형, 로이도 다르고, 톤이 다르고, 형도 다르고, 형도 다르고, 나 이런 게 너무 멋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 형은 왜 이렇게 된 거야? 나 멋있는데, 이 형은 왜 이렇게 된 거냐? Character English. 아, 근데 우리 같이 못하는 사람들은 배워도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고 싶지 이렇게 배우고 싶지 않거든요. 차라리 못하고 싶지. 저는 제가 오늘 이게 팔로 나왔잖아요. 아마 로이킴의 영어를 많이 부러워하지만 실제 유학 가지 않고 왕년사 하지 않는 많은 분들은 김영철의 영어 이런 자신감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딴 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만큼은 네,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영어도 팔지만 저희 어떤 열정, 네. My passion 이런 것도 같이 팔고 싶어요. 나는 누가 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열정만큼은 훌륭하게 쳐주고 싶어요. 이게 보면은 영어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가르치는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잘 가르칠 수 있을지 네. 그걸 검증해보기 위해서 한번 가봅시다. 갑시다. 따라갑시다. 네. 여기서 이렇게 당하는 거 또 당하러 가.